네, 이번 주 굿모닝 세븐에 출연하신 정말 많은 분들이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이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실적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업종을 봐야 될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함께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뉴스타크의 유창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어제 현대차 실적 어떻게 보셨어요? 엄청 놀랐죠. 그러니까 그 원래 한 2조 원대 영업이익 나올 것 같다 예상을 좀 했었는데 네. 뭐 2조 원 후반대일 줄은 뭐 아무도 예상을 못했고 그리고 그 한 8년 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8년 만에 분기당 2조 원 돌파를 했는데 이건 뭐 거의 3조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기아가 실적을 발표하는데 기아도 1조 원 후반대로 좀 예상이 나왔는데 2조 원 돌파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어떤 재평가 충분히 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 그 보면 약간 이제 고마진 차량들, 그러니까 고마진 차량들이라는 게 뭐냐면 현대차는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가 따로 있고 또 원래 현대차 브랜드로 판매하는 게 있는데 제네시스 판매 비중이 엄청 높아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체 한 50%가 넘게 SUV 차량의 판매가 또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SUV가 승용차보다는 조금 더 수익성이 높다라고 해요. 차량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적을 견인시켰고 거기다가 이제 전기차라든지 전기차도 차량 가격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판매가 잘 되었다. 그래서 그 고마진 차량의 판매를 주력을 했고 또 선택과 집중을 잘 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개를 잘 파는 것보다 잘 팔리는 차량을 집중해서 공략한 것이 주요했다 생각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영업이익률이에요. 영업이익률이 지금 한 7년 만에 한 8%를 회복을 했거든요. 보통 그 경기 침체 그리고 거기다가 뭐 인플레이션 이런 것이 발생하게 되면 기업의 수익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가격 원가는 비싸지는데 바로 가격을 전가시키지 못하니까. 근데 이번에 영업이익률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현대차가 1분기 때도 그런 것을 확인시켜줬는데 가격결정권이 있구나. 원가가 비싸지면 테슬라처럼 그냥 본 제품 가격 올리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의 어떤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줬고 그 특히 이제 지금 경기 침체, 아직은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의 어떤 신차 시장의 성장 모멘텀은 계속해서 안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아도 지금 뭐 오늘 실적 발표하는데 제가 보기엔 2조 원 넘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수익성 증가는 주가를 상당히 재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현대차가 아주 비싼 차를 많이 팔았다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GV7080이 네. 뭐 조선 벤틀리라고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차는 잘 팔았지만은 네. 셀링 뉴스라고 해서 뉴스에는 결국엔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거 이후에는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올 만한 게 사실은 지금까지는 거의 포착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네. 현대차랑 기아가 좋은 기업인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은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이 기업에 대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저는 조정식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뉴스에 팔라라는 이슈가 있지만 그거는 그 전에 많이 올라왔을 때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고 또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높게 작용했을 때 주가가 계속 우상향했을 때의 얘기고 지금은 실적 자체의 눈높이가 다 낮아져 있거든요. 낮아져 있는데 이렇게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낮아진 눈높이를 맞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 한 200만 명 줄어들 거 생각했는데 100만 명밖에 안 줄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오르는 거는 앞뒤가 좀 모순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런 거와 다르게 현대차 그룹은 예상했었던 거 이상의 실적을 좀 보여줬다는 것이죠. 2조 원 초반을 예상했는데 2조 원 후반대라 그러면 엄청난 그 영업이익이 증가한 거고, 1분기 때도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2분기 때도 좋았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반기를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현대차 뿐이 아닙니다. 다른 경쟁 업체들도 마찬가지인데, 부품이 부족해서 지금 차를 못 만들어서 인도를 못 하는 것 뿐이지, 부품만 잘 들어온다라면 인도를 더 빨리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뭐 현대차 그룹에서 계속 말하는 게 뭐 최근 나온 뉴스 보면은 한 1년 기다려야 될 게 한 6개월로 줄어들었다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품 수율도 좀 안정화되고 있고 또 지금 인플레이션도 좀 완화되는 기대감이 좀 있지 않습니까? 원자재 가격 하락, 유가 하락 이런 걸로 인해서 현대차는 철강을 엄청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철강 가격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은 수익성이 하반기에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 대비 저평가예요. 지금, 실적을 감안했을 때 현재 시가총액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상향 기조 하반기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이 나온다면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저는 만약에 시장이 좋게 움직인다면 현대차 뭐 기아 같은 경우 계속 우상향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형성했었던 뭐 17만 원을 크게 이탈할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올라가더라도 매수고 그러니까 한 5일선, 20일선 정도 선에서의 어떤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17만 원대까지 빠지더라도 지금도 사실 저평가기이기 때문에 매수 권역이다라는 투자 의견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기아도 실적을 발표를 하지만 현대 모비스도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최근에 좀 부품주가 움직이는 게 좀 특징적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부품주들은? 부품주들이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그 완성업체가 차량이 잘 만들어져야지 부품주의 수주도 매출도 정상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지연됐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부품주들이 약간 이제 전기차 모멘텀으로 인해 가지고 좀 소외를 받았었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전기차도 내연기관이든 부품 들어가는 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필수 부품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외부에 들어가는 보여지는 부품들은 다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뭐 부품주들도 나쁘지 않다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은 그 주가가 나쁘지 않았어요. 뭐 한 바닥을 찍어 올라왔습니다만은 현대 모비스는 좀 그 좀 상대적인 조금 내부적인 흐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만약 부품주를 보신다라면 저는 뭐 SL 같은 기업들 또 화신 기업 같은 기업들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SL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완성차 생산의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고 또 LED 뭐 헤드램프 이런 부분들이 갈수록 더 고급화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평균 단가를 높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반기 실적 견인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북미 공장 관련해서 적자를 보던 것이 흑자로 전환되고 있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이제 전기차 부분이에요. 그 전기차 BMS 매출 관련해서 상당히 고속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본다라면 지금도 비싼 건 아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29,0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일단 단기 목표가 35,000원 정도는 설정해 놓고 매수해볼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SL에 대한 투자 의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윤여민 팀장님께서도 SL이 부품주 가운데서는 가장 좋다라는 투자 의견을 전해주셨는데 함께 조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충전 관련 종목들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두 가지 포인트가 현재 IB들에서는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유동성을 확보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이고 두 번째 포인트가 충전 쪽에서 조금 실적이 늘어났다라는 것이 특징적인데 네. JP모건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좀 작은 충전 관련 종목들을 좀 사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들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네. 우리 시장에 조금 적용을 해본다면은 역시나 전기차가 많이 팔리게 되면은 충전 인프라는 넓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작년에 선제적인 그런 법안이 변경이 된 게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 가보시면 그 전에 없었던 충전소들이 많이 들어서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처럼 충전 이 인프라는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이 그때 많이 움직였는데 지금은 엄밀히 따지면 그 이후에 약간 이슈가 좀 소멸되다 보니까 좀 주가가 썩 시원찮은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번에 이제 테슬라로 인해서 관련해서 모멘텀이 조금 더 생긴다라면 저는 뭐 그 YM텍이라든지 LS 같은 기업들 충분히 두고 보고 매매를 해볼 수 있다. 특히 뭐 다른 충전 관련된 그 기업들보다는 좀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좀 최근에 좀 반등을 주려고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2차 배터리 쪽을 본다라면
당시 EDP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제 최근에 보면은 2차 전지 소재 부품 이런 쪽이 조금 침체 현상을 띄었지만 원통형 배터리, 뭐 4680 형식인가요? 뭐 이런 네.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가격은 좀 싸고 또 안정성도 높여주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상시 EDP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신고가 행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 것들도 이제 예전하고 좀 다른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 안에서 옥석가리가 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충전 관련된 업체들 뭐 이런 또 2차 전지 소재 혹은 부품주들 중에서 또 못 갔던 기업들 좀 잘 찾아보시면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뭐 완성차 그리고 배터리 부품주 충전주 가운데서는 배터리 쪽, 그중에서도 원통형 배터리가 괜찮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지금은 아무래도 뭐 BMW든 뭐든 이쪽을 좀 채택을 하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좀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을 보면은 배터리 중에서도 원통형 배터리와 관련된 밸류체인 단의 기업들이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변화가 좀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어제 또 KB금융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충당금 이슈가 조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은행주들은 워낙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 금융주들 실적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저께 KB금융 그 3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뭐 역대 최대치를 실적 발표했어요. 뭐 항상 그 금융주들 종합금융지주사들 실적은 계속 좋았습니다. 계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도 나쁘지 않았다. 다만 이제 내용을 좀 뜯어보면은 이제 카드 사업 부분이라든지 증권 투자 IB 쪽이라든지 썩은 아니지만 조금 감소되는 부분들 2분기 들어서 감소되는 부분들 보셨고 결국에는 이제 은행 본업 자체가 좋았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부터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순이자 마진이 상당히 좀 좋아지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영업 은행의 본업을 좀 수익성을 증가시킬 수 있었던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조금 아쉬웠던 점은 약간 실적 피크에 대한 우려감들도 좀 있었다. 무슨 말이냐면 1분기보다 2분기의 영업이익이 조금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3분기, 4분기로 가면 조금 더 줄 수 있는 우려감들이 있죠. 왜 그러냐면 뭐 약간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우리가 뭐 B2, 그러니까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들 네. 약간 그 탕감해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고 네. 또 그 소상공인들 관련해서 대출금 혹은 이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부가 좀 유동성 있게 좀 조절해 주려고 하는 부분들. 결국 이런 것들은 또 은행의 수익성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대출 규제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금리가 너무 높아지게 된다라면 이번에 0.5% 올렸고 다음에 뭐 얼마 올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발생한다라면 대출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실적이 조금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라면 주가 상승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금융주들에 대해서는 살짝 조금 네, 보수적이다.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그렇다면 사실 이 질문이 네. 맞지 않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지방은행주는 사실 더 불안하긴 합니다만. 더 불안하죠.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세 달 전쯤에 이 증권사에서는 사실 지금은 4대 금융지주보다는 이 지방은행주들을 봐야 된다라는 네. 투자 의견들을 꽤 많이 제시를 했었어요. 뭐 제주은행이라든지 전북 쪽의 그 JB금융지주 뭐 네. 이런 뭐 배당 쪽도 매력이 있다라는 이야기 나왔는데 그렇다면 보면 안 되는 쪽인가요? 보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빅스텝 자이언트스텝을 예상했었나요? 그게 생각은 안 했죠. 그냥 3개월 전으로 돌아간다라면 뭐 금리는 오르긴 하겠지만 완만한 속도로 오르지 않겠느냐는 전망들이 더 많았어요. 연초에는. 그러니까 이제 완만하게 금리가 오르면 경기 침체는 상당히 저 뒤에 있을 거라는 기대감들이 있어서 은행주들 오히려 순이자 마진 증가를 주목을 했던 것인데 네.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지방 은행 본업만 하는 그러니까 하다못해 금융지주사는 카드도 있고 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 수익 모델이 있지만 지방은행 같은 경우 이런 게 없고 또 너무 이쪽에 편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지금은
더 그때하고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조금 더 부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8월이 되면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모두 다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네. 이번에 이례적으로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하루 더 늦게 실적을 발표한다는 네.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두고 네이버가 실적 안 좋을 거다 막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네이버 카카오는 어떻게 보세요? 특히 좀 최근 많이 올라서 지금 사볼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최근 많이 올랐나요? 좀 많이 올랐죠.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 저점에서 좀 올랐는데 저 네이버 카카오는 특히 네이버는 나쁘게 보고 있진 않아요. 실적도 저는 예상치만큼 혹은 예상치보다 조금 더 나올 수 있다 판단하고 있어요. 항상 네이버는 실적에 대해서 실망을 준 적이 없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이게 다 분사돼가지고 조금은 이제 그전하고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지만 결국은 성장 모멘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실적 자체가 과연 과거의 성장을 기대했었던 것만큼의 주가를 설명해 줄 수 있느냐. 그것은 조금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그 경기 위축 관련해가지고 경기가 좀 안 좋게 되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네이버를 주목한 것, 항상 주목하고 있는 거는 광고 시장하고 이커머스 시장, 전자상거래 시장인데 이 경기가 안 좋게 되면 아무래도 광고가 줄어들 것이고 이커머스 시장도 좀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카카오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을 활용한 사업을 펼치는 것인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규제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본다라면 실적은 저는 좋게 나올 거라 보고 있고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그래서 주가는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반등기니까 같이 올라오는 것이지 반등기가 좀 꺾인다라면 또 가장 먼저 하락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일단 단기 반등은 나오겠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약간 부정적이다라는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